점 마이너스 2,4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이 방정식이죠. 자, 이건 탄젠트 기울기 뜻하니까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하고, 자, 요거 y는 하고 나타내 봅시다. y는 ax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죠. 자, 기울기가 지금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a잖아. a는 3분의 루트 3이 되고,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, 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죠. 여기에 점 마이너스 2,4를 지나니까 대입을 합시다. y 대신에 4를 대입하면 4는 3분의 루트 3, x 대신에 마이너스 2,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죠. 이렇게 4가 이렇게 사라지고 0. B는, 자,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플러스 되면서 3분의 2 루트 3이 되죠. 구하자는 거는 A 곱하기 B를 구하자 했네. 그럼 A 3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루트 3이죠. 곱하면 3이 되니까 사라지고 3분의 2가 됩니다.